우리 서울의 소리의 박예슬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일찍 오시라 힘드셨죠? 네,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 네,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어휴. 네, 집이 멀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스타일이 밤에 늦게 주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아, 요즘에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더욱더 또 많은 현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항상 늦게 자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네.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코. 제가 이 박예슬 기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정보를 좀 입수해 보니까 네. 댓글창도 들어갔어 보고 또 각종 커뮤니티도 들어갔어 보고 소셜 미디어도 보면서 네.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 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진짜 민심이 무엇인지, 진짜 밑바닥에서는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 알리시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정도의 제가 또 정보를 입수하니까 두 가지 정도의 민심을 전달하시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뭔가요? 네.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네. 신설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이르고 큰 파장이 사회적으로 이르고 있는 가운데요. 네.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우선 이 현재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 이것이 네.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 저한테요? 네. 아, 당연하죠. 장악하는 거죠. 그냥. 꼼짝없이 만드는 거죠. 그냥 전에는 이제 경찰청장 통해서 했는데 경찰국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완전히 장악해서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이 이르고 있는 가운데 네. 경찰분들이 삭발 시위 또 그리고 폭우 속에서 조계사 앞에서 108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가운데 대단해요. 지난 23일. 드디어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주도하에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알아요, 네. 나도 그건. 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요? 네. 미안합니다. 예. 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아, 밤새고 네. 준비하셨구나. 야. 이 경찰국 신설 회의를 주도했던 울산 네. 중부경찰서장 류사명 네. 총경의 예, 그분 요즘 발언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조직 내부의 전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네, 하시며 네, 네. 1990년대 이전에 경찰은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다. 경찰이 내무부 장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고문을 하고 이한열 열사 같은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신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경찰 중부경찰서장이 네. 결국 이 회의를 연지 2시간 만에 바로 대기 발령됐죠. 자, 그런데 이제 박예슬 기자, 그러면 이제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민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윤석열 정권은요? 경찰을요. 아, 경찰을. 네.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민주경찰.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옛날에 누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예. 또 14만 경찰분들 응원합니다. 그래요? 경찰을 응원할 줄 몰랐지만 검찰공화국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경찰이라 적극 응원합니다. 경찰, 대한민국 경찰, 경찰 화이팅. 경찰이 인기 짱이네 그냥. 네. 예. 그리고 나서 또 이 대통령실에서 네. 어제 네. 이 경찰 총경 회의를 둘러싸고 굉장히 거센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인가? 네. 그럼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 처음 나타났어. 예. 이 경찰 회의를 둘러싸고 네. 결국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며 경찰청이 해산 지시를 명백하게 여긴 공무규정 위반이란 점에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는 다르다라고 하며 경찰과 검찰 회의를 둘러싸고 선을 딱 긋는 발언했습니다. 그때 그 저 누구냐 검찰총장 할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찰 개혁 할 때 그 검사들이 다 모여서 뭐 검찰 업무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막 난리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이건 다르죠. 경찰의 다르죠. 어떤 기득권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 경찰 권력을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네. 그거를 저항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의했는데 그걸 갖고서 징계하겠다 감찰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댓글에서 우리 이 댓글에서 어떤 거지. 의견이 나오고 있냐면 뭐 이런 단순 무식한 놈들이 정치를 하나
단순 무식하대요? 네. 검사는 뭔 짓을 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 한번 했다고 때려잡으려고 너희 이제 죽었어 가만 안 둔다. 아 그래요?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 이분이 격하시네. 네. 예. 검새들이 좀 엉망. 좀 부드러운 댓글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첫 방송이니까. 검새들이 엉망이고 나라 다 망쳐먹으니 경찰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경찰이 굳은 선행은 훨씬 많이 한다. 검찰이야말로 지들 이 집단 이익을 위해 정치 짓거리하지. 정치적 하수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이걸 검찰과 경찰의 대립강대로 보는구나. 야,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검찰이 경찰을 네, 장악한다. 지들 이익한다. 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 경찰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경찰 길들이기 하려고 그랬는데 80, 90년대엔 통했는데 이젠 안 되겠다. 경찰도 이젠 똑똑해졌다. 정말 나도 이번에 그 울산 경찰서장 이런 분들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네. 어이구 이제 검찰하고 다르더라고. 네, 네, 달라요. 검사들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과 달라. 네. 얘기하는 게 어? 이 민주적 통제에 인정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거다. 우리는 그 짓거리 이제 안 하겠다. 네. 과거에 얼마나 했냐. 벗어났는데 또 하라 그러냐? 안 하겠다. 아, 이제 자립한 나도 정확하시다. 이제 진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날 높아지겠어요. 네, 또 일부에서는 네.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집단 행동을 하냐라며 또 반발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밥 안 먹나요? 공무원들은 잠 안 자나요? 예? 네. 아,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자기 자신들의 이 문제가 삶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혼자 해? 혼자 하면 그냥 아웃인데? 같이 얘기해야지. 맞습니다. 이거 공통적인 사안이고. 네. 이 경찰국 신설에 네. 경찰서장 주도하에 집단 회의를 두고 여야의 반응 또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관심 가져요? 네. 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네. 내부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 나오는 것에 관련해서 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정치 경찰 지도부와 불법과 과잉 충성에 침묵하던 경찰 구성원들은 먼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또 비판을 아이고, 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전 정권 또 탓하는 것이. 네. 김기현 의원 그 전에 원내대표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 글은요 너무 많이 길게 읽어주지 마세요. 우리 네. 국민의 목소리를 좀 길게 읽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에 따라 이재명 의원이 아, 강하게 한마디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아,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건 좀 길게 읽으세요. 네.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예. 정치 권력에 대한 경찰 독립의 의사를 빼놓고 대한민국 네. 민주주의를 거론할 수 없습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인사들을 고문 탄압하고 정권을 네.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습니다.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돌리는 계약입니다. 라고 강하게 아, 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봤네요. 네. 김기현 전 원내대표랑 좀 상당히 반대되는 메시지.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알맹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네. 김기현 의원은 전 정권 잘못이다. 무조건 다 전 정권 잘못이야. 네.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이. 또 뭐 어떤 댓글 또 뭐. 다른 건 없으신가요? 더 있습니다. 아, 그래? 한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검사들은 지들 옷 벗으면서 변호사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주겠지만 경찰들은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도 저렇게 하는 것은 진심이기 때문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네. 참 정확해 봐요. 참. 네. 진심은 통한다. 국민이 지지한다. 네. 자, 우리 박예수 기자님. 우리 지금 올라오는 실시간 댓글도 한번 좀 보실 수 있나요? 네. 역사성도 헌법성도 무시하는 경정부 탄핵한다. 네. 응답하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네. 박예술 기자가 얘기하는 민심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다 국민들이 경찰편이 됐네, 그죠? 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네. 경찰 또한 응원하고 있고요. 경찰분들이 힘을 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라고 경찰의 중립성이 보존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경찰이요, 민주경찰이 됐다 그래도 이 정권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따랐거든요. 네. 그걸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이번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무슨 뭐 징계를 하고 감찰을 하고 했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다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동조하기 때문에 정권이 억압을 하더라도 시민들, 서민들과 항상 접하고 있는 우리 민생 경찰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유영아의 댓글입니다. 네. 저 또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 경찰국 신설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길들이기, 경찰 줄 세우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만큼 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경찰들을 장악하려고 할 때 야당인 민주당이 더욱더 강력하게 국민을 위해서 이것 또한 민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싸워라 이거죠? 어떻게 싸워야 돼요? 입법으로 싸워야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을 이제 시켜야죠. 그 여론이 많죠, 그런데. 네. 아까 박상현 박사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많이 다들 예. 탄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 탄핵당하면 또 누구 시키나? 고쳐야 했는데. 자,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댓글 주제는 뭘 갖고 나오셨죠? 민심 주제는? 네. 이 코로나. 과학방역, 정부의 과학방역과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잘 갖고 나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겪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네. 24일이 6만 5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결국 발생했습니다. 최근 계속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속에 네. 위중증 환자 수 또한 14주 만에 최다치인 146명을 기록했는데요. 아이고.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과학 방역이 결국 각자 알아서 도생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정은경 본부장은 이제 밀려났죠? 네, 이제. 그 우리 영웅이었는데. 네. 네. 이분이 없으니까 이제. 하여튼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방역 하겠다 그랬는데. 네. 과학방역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에 댓글에서는요.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과학방역이 아니냐 하면. 네. 이 정부가 과학방역이라고 내세운 데 대해서 이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1 회의에서. 네네네. 네. 결국엔 이게 28만 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망자 또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두고 사망자를 위한 안치 공간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뭔가 좀 과학적이지 않네. 과학방역이라 네. 그러면서. 허술방역이네. 비과학방역. 네. 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죠? 네. 현재 공석입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만 지명해왔고 말이지. 문제가 네. 많은 사람을. 장관도 임명을 못하고. 또 다른 어떤 댓글은 어떤 게 있어요? 도대체 몽과학방역, 그냥 알아서 살라는 거야? 알아서 살라는 거지, 이게. 결국 걸리면 알아서 각자 도생 야. 아니냐. 이 지원 금액도 굉장히 떨어졌다면서요? 네, 지원금 또한 줄었고, PCR 검사 또한 이제는 비용이 5만 원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내야 돼요, 우리가? 네. 확실하게 의사의 진단이 없을 경우에는 5만 원의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전에는 6,000원에 자가키트면 가능했는데 이제 그러면 PCR 이게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 네. 생각에는 검사를 안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죠. 돈이 드니까 네. 그럼 더 확산되죠. 네. 어? 검사를 받아야 아 내가 걸렸구나. 그래서 이제 차단하면서 옮기지 않게 되는데 네. 이렇게 국민들 알아서 돈 갖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한 번 하는데 5만 원이다. 걱정되는 분들도 많거든. 이런 네. 분들은 안 하지 그냥. 응?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전이 되고 그러면 이제 확산된단 말이지. 사실적으로 실질상 5만 원이라는 돈이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아, 금액이기 커요. 때문에. 박예수 기자 5만 원 작아요? 아니요. 저도 큰 돈입니다. 야, 저도 엄청 큰 네. 돈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바꿨어요? 돈 예산 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편성해 놨을 텐데 그 예산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그 또한 궁금한데요. 이 안철수
국민의 아 안철수 힘 아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이야기한 과학 방역은 현실적으로 시민 자율 방역으로 전환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또 말은 잘 갖다 붙여야 돼. 네. 과학 방역이 시민 자율 네. 방역이라고요? 네. 아. 시민 자율 방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라고 비판을 또 하고 나섰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럼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에 제가 보니까 보니까 하여튼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코로나19 네. 때문에 그 걸릴까 봐도 두려운데 또 걸리게 되면은 이것도 내 돈 내고 다 해야 되니까 네. 아니 국가에서 이게 통제하는 건데 국가에서 국가 정책인데 이렇게까지 개인에게 돈을 물리는 것이 어떤 상당히 이건 지지율 제가 보기 더 떨어질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저 또한 많은 민심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이 결국 4차 접종 하라는 거 아닌 전 정부랑 다를 바가 있음 도대체 뭔 과학 방역 그냥 알아서 살라는 거지 알아서 살게요 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괴롭히지만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좀 스트레스 좀 안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것만 바래 안 결국, 그래요? 네 시민 자율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결국 네. 그냥 각자 도생 각계전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님이 시민 자율 방역이 뭔지 좀 알려줘라 그러셨네요. 아, 네. 하, 그 철수는 여러모로 국민 실망시키는 그 철수가 누군가? 아, 철새 안철수 아, 안철수. 말합니다. 네. 아, 안철수 오늘 철새라고 부르는군요. 네. 아, 그렇군요. 철 지나서 이동한다에서 철새라고 아, 부르고 있습니다. 철새는 네. 저 뭡니까 유리한 데만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를 우리 저 박예슬 기자가 준비해 오셨는데 재밌으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밤새고 준비하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아유, 혼나셨네. 예. 댓글 올라온 것 중에서 사필 규정님이 박예슬 기자님 목소리 귀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오, 감사합니다. 화장 또 보라님은 믿음도 없어서 접종 안 한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네, 참 심각한. 네, 접종을 또한 4차 접종에 대한 이 책임에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요. 4차 접종 피해 보상을 예방하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 그래요. 피해를 당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접종 후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보라님이 그럼 마스크도 자율입니까, 선생님? 시민 자율 방역이니까. 네. 아, 하여튼 좀 그만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요. 아, 잠깐 뭐지? 자꾸 발표하고 그러지 말고 말이죠. 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네. 우리가 알아서 살려갈 테니까. 자, 우리 박예슬 기자님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네. 진짜 민심에 흐르는 네. 저류에 있는 이 여론을 뽑아서 말이죠. 이 착착 우리 시청자 독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자 오늘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인데 좀 서툴 측면도 없잖아 있었죠. 그러나 우리 박예슬 기자가 민심의 민심곡을 전달해 주면서 더욱더 힘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아침 8시에 찾아뵙고서 뉴스 안에 뉴스 또 뉴스밖에 해서 분석을 새로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뉴스 또 유익한 교양 또 그 프레임 민심의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이죠. 내일 8시에 다시 뉴스 코멘터리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